그 의료계 파업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의료계 파업에 관심이 높고 우리 의사 회원들도 어떤 때보다 의료계 파업에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국민적인 관심이 그 쏠려 있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에 싸워서 이긴 어떤 조직이 없죠. 뭐 검찰 조직이 이렇게 그래도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끝까지 하다가 요즘에는 완전히 그 밀리는 모습을 뭐 거의 정치 검찰이 되어서 하명 수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의사들이 가장 용감하게 싸워왔는데 지난 9월 4일 황망한 어떤 그런 타협 소식에 국민들도 실망이 컸지만 의료계는 큰 지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들 파업 소식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국민들이 관심도 많고 회원들이 질문도 많고 지금 뭐 엄청 지금 뜨겁게 지금 논쟁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 의료계 파업이 이렇게 보면 그 최대집 사실 4대 악법을 문재인 정부가 강행을 하면서 의사 찍어내기를 강행하면서 희망이 없어진 젊은 의사들, 특히 그 의대생과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희망이 없어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투쟁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전공의들이 정말 그 목숨 걸고 정의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제 전공의들이, 젊은 의사들인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에 있는 전공의들이 이제 투쟁을, 목숨을 걸고 싸웠고, 사실 이 투쟁은 전공의들에 의해서 되어 왔던 투쟁이고, 최대집 회장이나 뭐 저나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이번 투쟁에 뭐 그냥 전공의들이 하는 투쟁을 그냥 도와주는 정도, 그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투쟁의 주체는 전공이었거든요. 그런데 9월 4일날 갑자기 최대집 회장이 이 전공의들이 협상장에 와서 저렇게 피켓을 들고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경찰들한테 막 제지를 당하고 경찰들이 체포 위협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우리 회원들의 대표라는 최대집 회장이 정부와 야합을 해버렸죠. 목숨을 걸고 투쟁해온 전공의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투쟁도 같이 하고 마무리도 같이 하고 우리나라 말에 유종의 미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든 매사의 일이든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볼성 싸놓은 모습은 의료계 100년사에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후배들이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 최대집 회장이 정부와 야합을 하고 후배들이 이렇게 결사적으로 막아서 합의문 도장에 찍으면 안 된다는 후배들의 이 상황이 도저히 합의문을 작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장소를 옮겨가면서까지 정부하고 최대집 회장은 장소를 옮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이 동료 의사, 후배 의사, 정말 이 우리 정말 소중한 이 후배 의사들을 뿌리치고 정부의 손을 잡았죠.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민주당과의 신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그동안 목숨 바쳐 싸워온 후배들, 우리 회원들, 젊은 의사들과의 신의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젊은 의사들과의 신의가, 민주당하고 무슨 신의가 그렇게 커가지고
어떻게 회원들의 이런 정말 회원들의 배신감, 회원들의 이런 정말 눈물, 정말 안 된다는 간청 이런 걸 뒤로하면서 민주당의 손을 잡습니까? 이것은 정말 될 수가 없는 노릇이죠.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죠. 청금을 준다고 해도 자기 아내와 자식이 싫다고 하면 청금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 청금보다 아내와 자식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어떻게 민주당과의 신의를, 새벽에 잠시 했던 신의를 생각해서 이렇게 회원들의 반대를, 회원들을 마지막에 완전히 그냥 따로죠. 이러면은 앞으로 모든 신의가 무너진 겁니다. 누가 같이 하겠습니까? 마지막이 이런데. 여러분, 같이 목숨 걸고 투쟁하다가 마지막에 다른 행동하는 사람 보고 다음에 같이 투쟁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광경은 정말 우리 의사들이 봤을 때 너무나 마음 아픈, 이 후배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지어는 분신 자살 시도한 사람까지 있다고 했죠. 이 후배들이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다 후배들은 목숨 걸고 투쟁하고 있는데 민주당하고 야합을 해버리는. 자, 그러면은 이 상황이면 민주당하고 뭐가 그렇게 신의가 큽니까? 그러면 민주당에게, 아, 우리 후배들이 아직 납득을 못한다, 설득이 덜 됐다, 하루 이틀만 좀 기다려 달라 하고 후배들 손을 잡고 얘기를 하고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야 상식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후배들을 경찰이 맡게 하고 자리를 옮겨가면서 타협을 해버린 거에 대해서, 야합을 해버린 거에 대해서 이 젊은 의사들은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노하고 있거든요, 지금. 서명 장소까지. 이렇게 투쟁할 때는, 야, 같이 투쟁하자. 어? 내가 대신 감옥 갈 테니 끝까지 투쟁해달라, 전공이들. 이렇게 하던 사람이 투쟁하고 있는데 이렇게 배신을 때려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이게. 예? 유종의 미라는 거, 끝낼 때도 같이 끝내는 겁니다. 동지는 같이 가는 겁니다. 동지하고 신의가 있는 거지. 그 상대방이 민주당하고 무슨 신의가 있습니까? 민주당과의 신의를 위해서 동지를 이렇게, 응? 내팽개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누가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갑니다. 절차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고, 내용적으로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기가 막힌, 굴욕적인. 자, 4대 악법. 4대 악법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절대 불가하다. 4대 악법은 추진하는 것 결사 반대다. 철회하라. 4대 악법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죠. 4대 악법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는데 여기 보시면 합의문에는 철회라는 말이, 4대 악법에 대한 철회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어요. 자, 철회 불가라는 말은 정부가 적지 못하지만 그래도 추진하지 않겠다, 진정성을 믿어달라,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뭐 변명, 두둔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부 측이든 의료계든. 그러면 그거를 합의문에 적어야죠. 근데 합의문에는 절대로 안 적어요. 최소한 의협과 합의로 추진한다. 4대 악법을 강행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4대 악법을 강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4대 악법에 대해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의 중에는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논의가 끝나면
강행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는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해서 논의 중에는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 삭제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최대집 회장이 크게 회원들 앞에 잘못한 거고, 삭제를 요구했는데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민주당은 입법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합의문에 도장 찍은 것은 회원들에 대한 배신 행위죠. 여기 한번, 이게 합의문 원문입니다. 민주당하고.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논의 결렬하면 강행한다는 말이잖아요. 북한의 김일성이하고 협상을 하는데 지금 뭐 잠시 협상 중이에요. 협상 중에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협상 김일성 말대로 안 해주면 전쟁하겠다는 말이잖아요. 마찬가지죠. 논의 중에는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이 말은 4대 악법에 대해서 4대 악법을 저지하기 위해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지금 목숨을 걸고 싸워왔는데 4대 악법을 지금 현재 소나기가 내리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소나기가 내리니까 잠시 있다가 논의 중에는 추진하지 않고 논의 후에는 강행하겠다는 이 합의문에 도장을 찍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런 그 개선이 되지 않은 겁니다. 내용적으로도 전혀 이제 말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4대 악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합의문에 명기한 그 합의문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거는 절차도 잘못됐고 그리고 또 내용적으로도 정말 굴욕적인 최소한의 실익도 없는 그런 합의안을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러면은 실익도 잃어버렸고 명분도 잃어버렸고 회원들의 신뢰도 다 잃어버린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오늘 의과대학 학생의 입장문이 나왔어요. 전국 의과대학 학생 협회 입장문이 우리는 국가 시험을 거부하겠다.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무섭습니다. 4.19 때도 학생들, 이 학생들이 들고 일어날 때는요, 이거는 정말 국가가 긴장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강경한 게 학생들입니다. 의료계를 대표한다는 최대집 회장의 합의문에 대해서 학생들과 전공의가 거부를 했으면요, 최대집 회장은 모든 신의를 상실한 겁니다. 대표로서 자 우리 파업 처리하고 합의문 이 정도면 만족한다 이렇게 했지만 의대생들은 전혀 따르지 않아요. 의대생들은 우리는 국시 거부하겠다. 의사 안 되겠다. 국시 거부라는 게 국가적으로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내년에 의사 한 명도 대한민국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의과대학생들입니다. 의과대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내년에 국시 안 쳐서 의사가 안 되면 국가적으로 단 한 명도 의사가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문재인 정부는 다른 선택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의대생들이 나 1년 의사 안 돼도 좋다. 국시 거부하겠다. 최대집 회장이 합의하고 나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오늘. 그러면 사실상 최대집 회장은 불신임 된 겁니다. 의과대학생들이 이제 교수들도 나올 것이다. 모든 지도력과 신뢰를 상실해버렸죠. 최대집 회장은. 여기 지금 전공의 협의에 의과대학 학생들 지금 현재 정부와의 합의문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참 대단합니다. 학생들이 지금.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 결의문.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도 우리 원래 국가 의사시험 안 치겠다. 예? 국시 거부하겠다. 경북대학, 대구 경북에도 이제 의과대학 의사가 아무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의과대학 학생들이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대해서 미래가 없다. 의사 다 찍어내서 의사의 질 관리도 안 되고 우리는 피눈물 나게 공부하고 해서 의사가 됐는데
뭐 시민단체 추천해서 의사 만들어주고 이런 나라 만들면 우리 희망이 없다. 의대생들이 의사 안 하겠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 지배장이 합의문이 뭐 개망신이 된 거예요. 의과대학생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벌써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제대학교 학생들도 각 의과대학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의과대학에서. 우리도 최대 지배장 합의 인정할 수 없고 인제대학 학생들도 의사 안 되겠다. 문재인 정부 정신 차려야 됩니다. 4대 학법 강행하면 우리 의과대학 학생들이 용납하지 않겠답니다. 지금. 그러면 대표는 회원들의 말을 수렴하고 회원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게 대표고 받드는 게 대표죠. 회원들을 경찰로 막고 합의문에 도장 찍는 게 대표가 아니죠. 카톨릭 병원 알죠? 카톨릭. 대구, 서울의 뭐 카톨릭 병원들. 카톨릭 뭐 성모 병원, 여의도 성모, 뭐 강남 성모. 거기에 있는 전공의들도 우리는 계속 투쟁한다. 응? 그렇게 의과대학 학생들의 국시 거부도 지지한다. 최대 지배장을 사실상 불신임을 한 겁니다. 최대 지배장은 의료계의 학생들, 전공의, 우리 회원들한테 신뢰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보통 그렇죠. 민노총 같은 데서도 위원장이 합의해가 도장 찍어 왔는데 돌아가서 회원들이 다 거부하면 그 위원장은 도리상, 정치 도의상 사퇴하는 게 맞죠.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면. 지금 자기의 민주당과의 야합의 결과물에 대해서 의과대학 학생들이 다 거부를 하고 전공의들이 다 거부를 하고 회원들도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만 명이 했는데 95%가 반대예요. 회원들 만 명 중에서 9,500명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대표다, 짐이 국가다 해서 내가 회원들 만 명보다 더 힘이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최대 지배장은 6,000표 정도 받아서 의협회장 됐습니다. 근데 만 명 회원들이 95%가 오늘 반대했다는 거예요. 최대 지배장의 그 합의문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런 야합에 대해서 엄청 실망한 거예요. 전공의들이 내일 복귀 안 한다. 요 뉴스에 오늘 나왔습니다. 최대 지배장이 민주당하고 야합한 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선언이죠. 내일 복귀 안 한답니다. 왜? 절차상도 문제고 내용상도 그거는 협의 중에만 강행하지 않겠다. 그러면 협의만 끝나면 언제든지 강행하겠다는 거죠. 그건 굴욕적인 협상문입니다. 사실 뭐 협의 끝나면 강행당하기 때문에 갑을 관계죠. 협의를 하는 사람이. 뭐 협의를 해서 협의 안 되면 강행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안 대로. 그게 4대 학법 저지한 겁니까? 그게 무슨 도장 찍을 일입니까? 전공의들이 일터로 안 돌아간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 했습니다. 전공의들이 돌아가지 않는데 전임의들도 이제 투표를 해서 우리도 최대 지회장은 파업 끝났다 그랬는데 실제로 파업은 전공의들이 했고 의대생들이 했기 때문에 전공의 의대생들이 안 하게 그런 거 우리가 투쟁했고 우리가 했는데 최대 지회장 뭔데 우리 보고 그런 야합을 하느냐 해서 그대로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의료계의 투쟁 그 현황이 의대생과 전공의가 투쟁을 해왔습니다. 교수들은 그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의학분업 이래로 이렇게 14만 의사들이 하나된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었고 회원들이 정말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이 무지막지한 폭정 아래 대한민국 의사 14만 명이 똘똘 뭉쳐서 역할 분담을 해서 젊은 의사들은 나가서 싸우고 교수들은 그 뒤를 받치면서 우리 젊은 의사들 문재인 정부에 고발당해서 한 명이라도 다치면 우리도 다 같이 싸우겠다 이렇게 하고
개원이들은 우리가 제대로 못 싸우니까 자금을 지원하겠다. 너도 나도 뭐 어제도 전화와서 막 1,000만 원씩 막 이렇게 냈대요. 성금을. 이렇게 해서 정말 역할 분담을 해서 혼연일치가 돼서 대한민국의 의료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 바쳐서 싸우고 있는데 의대생들부터 나이가 많은 회원들까지 하나가 돼서 싸우고 있는데 이게 무슨 야합입니까? 혼자 가서 해버려요. 그 했는 것 자체가요. 회원들의 대표인 대의원들도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야합한 거를. 2만 명이 넘는 회원들의 대표인 경기도 회장인 저도 뉴스 보고 알았어요. 그런 황당한 합의를. 마칠 때 같이 논의해서 상의해서 그렇게 마쳐야죠. 어떻게 광역시도 회장조차도 뉴스 보고 아는 그런 마침이 어디 있습니까? 지독히 독선적인 모습이죠. 이런 정말 혼연일체가 되는 의료계를 사분오열시켰습니다. 오늘 뭐 어떤 회원이 이렇게 올렸어요. 만 명을 회원들 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95%가 최대집 회장 불신임하고 사퇴해야 된다. 민심은 천심이라 그랬거든요. 저 분홍색 보이시죠? 분홍색. 저 분홍색이 최대집 회장 물러나라는 회원들의 뜻이에요. 지금 뭐 본인이 회원들의 의대생 전공이 모두 최대집 회장 물러나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연연하면은 의료계는 참 큰 불행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일방통행이나 최대집 회장의 일방통행. 최근 최대집 회장이 9월 4일 날 합의한 날 네이버에 막 기사가 뜬 게 최대집 회장이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제기한 거가 무혐의 처분됐다. 그래서 회원들은 왜 같은 날 야합한 도장 찍었는 날 어떻게 이런 게 나오느냐. 이건 모종의 암묵적으로 뒷거래가 있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지만 이런 뭐 오해받을 일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오해받을 이런 일들이 같은 날 참 뭐 저도 뭐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연히 같이 이렇게 나온 건지 같은 날 9월 4일 날 정부하고 도장 찍는 날 검찰은 9월 4일 날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사실 박원순 아들 병역 의혹 제기한 우리 회원들이 다 재판받고 있거든요. 잘못된 거죠. 병역 의혹 제기한 게 잘못된 게 없는데 그 사람들은 재판받고 있는 사안이라서 형평성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같은 9월 4일 날 이렇게 무혐의 처분이 되니까 회원들은 자꾸 의혹 제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만 바람직한 건 아니다. 예? 이렇게 감옥은 내가 갈 테니 끝까지 투쟁해달라 했는데 지금 의대생하고 전공의는 지금 끝까지 투쟁하고 있는데 벌써 본인은 도장 찍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예? 이렇게 반대하는데 반대를 뒤로 하고 협상장에서 경찰로 전공의들을 막고 옮겨가면서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합의문 내용도 보면 강행하겠다는 거예요. 4대 악법. 논의 중에는 강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논의 중에는을 뺐어야죠. 입법을 강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야지 논의 중에는이라는 말을 문재인 정부가 교묘하게 넣은 거죠. 교묘하게 넣은 거는 논의 결렬되면 강행해도 되는 거죠. 논의 중에는 강행하지 않겠다 했으니까.
저런 정말 야바이 합의문에 도장을 찍어 놓고는 젊은 의사들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해서 회원들 95%가 반대하는 상황이면 저는 최대집 회장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료농단을 하는 사회주의자들이 그대로 문재인 정부에 건재하고 있고, 김윤, 김용익,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의사회에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경기도 의사회 성명서. 전공의와 의대생의 모든 신뢰를 잃은 최대집 회장과 현 집행부는 졸속 협상 과정과 그로 인해 초래된 현 의료계 분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그동안 의료계는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 교수 개원의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4대 악법 철회 투쟁을 해왔다. 의대생 전공의는 모든 희생을 하며 투쟁의 선봉에서 왔고, 교수는 투쟁 기간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하여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고, 개원의 회원들은 보급 창고로 너도나도 투쟁 성금을 내며 하나가 되어 왔다. 의약 분업 이후로 이렇게 전 의료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되어 투쟁해 온 적이 없었고, 눈물겨운 광경이었다. 대한민국 14만 의사 회원들은 모두 하나같이 의사로서 동지애와 자긍심을 느껴왔다. 14만 의사가 하나 되어 서로 위하며 투쟁해오던 의료계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난파선처럼 극도의 내부 혼란에 빠졌다. 최대집 회장과 집행부는 꼴사나운 전공의 탓, 후배 탓, 남 탓을 하고 있다. 이것으로서 최대집 회장과 현 집행부는 이미 모든 신뢰를 상실했다. 단결되어 있던 경기도 의사의 오늘 성명서입니다. 단결되어 있던 의료계가 이렇게 갑자기 혼란에 빠진 것은 전적으로 최대집 회장과 현 집행부의 중대한 책임이다. 구차한 변명과 남탓은 현 분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의료계의 해악이 될 뿐이다. 전공의들이 합의안에 극렬 반대함에도 같은 투쟁의 동료인 전공의들이 협상장에서 경찰의 겁박 저지를 받는 상황을 뒤로 하고 합의문 작성 장소까지 옮겨가며 민주당과 야합의 합의문을 강행한 것은 의료계 100년 역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일이다. 합의문 강행 당시 민주당과 신뢰는 그렇게 중요하고 회원들과의 신뢰는 그렇게 하찮은 것이었는가? 투쟁의 선봉에 섰던 의대생 전공의들이 반대하면 합의문 작성을 하루 이틀 늦추더라도 설득하고 이해시켜 마무리도 아름답게 하나 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하고, 그동안 자신들의 말은 자신들의 맡은 자리에서 투쟁해온 회원들이나 회원들 대표인 대의원들이나 시도 회장들조차 이 황망한 투쟁 마무리 협상 타결 소식을 언론을 통해 전해 듣도록 하는 것은 회원들에 대한 기본 도리가 아니다. 모든 일은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하고, 투쟁을 같이 했으면 마무리도 한마음 한뜻으로 회원들과 유종의 미를 함께 했어야 한다. 투쟁은 함께하고 마무리는 내 맘대로 한다는 최대집 회장의 독선적인 생각은 회원들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이번 의료계 졸속 협상은 절차도 심각한 문제지만 협상의 결과물인 내용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4대 악법은 악법이므로 추진하면 절대 안 된다고 투쟁을 시작했는데, 민주당과의 최종 합의문 그 어디에도 4대 악법 철회라는 단어가 없다. 민주당이 자존심상 철회라는 단어를 쓸수 없었다면 향후 강행하지 않겠다 라는 변명이 사실이라면 합의문에는 철회라는 말은 없더라도 합의로 추진하겠다는 최소한의 말은 명기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과의 최종 합의문에는 합의로 뭐 추진하겠다 이런 말도 없고,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말은 논의 결렬 시 언제든지 4대 악법을 지금 안대로 강행하겠다는 의미이다. 논의 중이라는 문구를 삭제 요구해서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라는 합의문을 작성하여
회원들의 투쟁 노력을 물거품을 만들지 말았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했다면 입법 추진을 논의 중이라는 말을 민주당이 삭제하여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논의 후에는 입법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것을 로고라 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회원들에게 알려서 투쟁의 명분과 투쟁의 동력을 더욱 강하게 했어야 한다. 이번 졸속 합의문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게 만든 합의문이고, 명분과 실리뿐 아니라 의대생, 전공의, 교수의 기본 신뢰조차 모두 잃은 합의문이다. 해당 합의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공의는 투쟁에서 복귀하지 않고 있고, 의대생들은 국시 거부를 하며 외롭게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이제 투쟁은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인가? 현재 경기도 의사회가 현재 상황에서 세 가지 상황을 최대 지배장과 의료계에 요구한다. 졸속 협상, 첫째, 졸속 협상으로 의대생 전공의의 신뢰를 상실한 최대 지배장과 현 집행부는 구차하게 변명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회원들의 대의기관인 대의원에는 둘째, 신속히 현 의료계 상황에 대한 협상과 투쟁의 정권을 가진 범의료계 비대위 투쟁체를 구성하여서 투쟁 조직을 즉각 재정비하여야 한다. 셋째, 새롭게 구성된 범의료계 비대위 투쟁 조직은 4대 악법 강행 의지가 고스란히 담긴 기만적 합의문에 대해서 즉각 무효선언을 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2020년 9월 6일 경기도의사회가 오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상임이사회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 회원들이 그래요. 아, 이렇게 정말 기가 막힌데 절차도 말이 안 되고 이런 야합을 최대 지배장이, 회원들이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는, 만 명한테 물어봤더니 95%가 배신감을 느낀다는 이런 야합을 했는데, 대안이 뭐냐? 대안은 이미 회원들 95%의 지지를 상실하고, 신뢰를 상실하고, 의대생 전공의의 신뢰를 상실하고, 투쟁을 중단한다 했는데 더욱더 가열차게 의대생들이 우리는 국시 거부한다,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겠다, 이렇게 됐을 때는 지도자라면 현 상황에 책임을 지고 모든 신뢰를 잃어버리고 자기 한 사람의 경솔한 행동, 잘못, 절차상 말도 안 되고 내용상 말도 안 되는 합의문을 작성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사퇴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사퇴를 하지 않으면 의료계도 불행하고 최대 지배장도 불행하고 대한민국도 불행할 것입니다. 지도자는 또 책임을 지는 모습도 보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 지배장이 사퇴를 하고 정말 전공의, 의대생, 교수를 총망라한 범의료계 비대위 투쟁체를 구성해서 재정비에 나서야 된다. 범의료계 투쟁 조직은 지금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 자, 합의문은요,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냥 합의문 작성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대집 회장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합의문 효력 없다,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왜? 단체의 신의가 있으니까. 그래서 새로운 투쟁 조직이, 최대집 회장은 거기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면 그 합의문에는 효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합의했던 당사자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투쟁체가 무효선언과 재협상에 나서야지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 대한민국의 의료가 바로 서고, 지금 의대생들을 외롭게 둘 겁니까? 우리는 이제 합의했다, 같이 투쟁하자고 그래놓고, 응? 여기 지금 95%의 회원들이, 만 명을 오늘 조사를 했는데 9,500명이 최대 지배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의대생들이 나는 의사가 되지 않겠다, 국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성세대인 우리 의사들이, 야, 너네들은 그렇게 해라, 우리는 내일부터 진료하고 우리는 몰라,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의대생들은 우리 자식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조카도 의대생이 지금 두 명이나 있어요. 저한테 연락도 오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참 부끄러워요. 제 조카는 지금 그렇게 목숨 걸고 투쟁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모습을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모습을 보여야지 신이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의대생들이 지금 의사를 다 포기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정말 이거는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그래도 최소한 양심과 도덕과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대표자라면. 지금 회원들 만 명 중에서 9,500명이 이제는 물러나라고 그럽니다. 최대집 회장 보고 책임지고. 95%의 회원들이 물러나라고 그러고 의대생들이 최대집 회장의 그 합의, 우리는 그 야합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투쟁하겠다. 그러면 그 자체로 의대생 앞에서 스스로 사퇴를 해야죠. 그리고 새로운 투쟁체, 신뢰를 회복하는 투쟁체를 만들어서 올바른 의료를 세워야죠. 그게 저는 기본 도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합의문은 절차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동안 정말 자식 같고 동생 같고 후배인 그 전공의 의대생들이 그 젊은이들이 목숨 걸고 눈물 흘리면서 투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선배가 돼서 타협하면 안 된다는데 해버리고 그들이 지금 외롭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콩가루 집안이 됐습니다. 의료계는. 의료계도 사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성세대인 의사들이 의대생과 전공의를 보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고 사실 이번 투쟁에 제가 시도회장 회의에 가서도 그랬잖아요. 광역 시도회장 분들이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시길래 제가 우리가 한 게 뭐 있느냐 이번에 투쟁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목숨 걸고 투쟁을 했고 우리는 사실은 밥 숟가락 얹은 것도 안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의 여러 분야의 폭정에 있어서 유일한 국민의 희망이었던 의사들의 투쟁. 검찰도 국민들의 희망이었는데 검찰도 굴복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정세균 총리 만났을 때 국민을 이겨먹으면 안 된다, 정권이. 국민한테 지는 게 정부다. 자기 국민 아니냐. 근데 이 정권은요, 국민한테 무조건 이겨먹어요. 국민을 고발하고, 처벌하고, 국민을 상대로 소송하고, 다 이겨먹어요. 의사들을 이겨먹으면, 그 국민들을 이겨먹으면, 그게 정부의 승리입니까? 정말 의료계는 최대집 회장의 경솔한 야합으로 큰 혼란에 빠졌지만, 다행히, 너무나 똑똑한 우리 후배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명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용상으로도 도저히 강행하겠다. 협의 중에만 강행 안 해주겠다. 이걸 4대 악법에 대해서 받아서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지금도 한번 물어보세요. 추진하겠답니다. 강행하겠답니다. 근데 무슨 합의가 된 겁니까? 거기다가 내부적으로 눈물 흘리면서 안 된다고 하는 어린 후배들의 가슴에 상처까지 주고 지금 후배들은 외로이 투쟁한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수습책은 최대집 회장이 사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투쟁체가 만들어져서 정말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올바른 의료제도, 올바른 정책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게 뭐 잘 된 거다. 뭐가 잘 됐습니까? 뭐 공문을 읽지 못합니까? 협상문을 읽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된 겁니다. 협상문을 놓고 완전히 그냥 굴욕적이고 민주당 마음대로 다 하고 강행하겠다는 협상문을 놓고 뭘 잘했다. 그럼 민주당 이중됩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의료계 투쟁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현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오늘 어떤 상황들이 진행됐느냐, 오늘 회원들 만 명이 조사를 해서 오늘 범투위가 열렸어요. 오후 3시에 범투위가 열린다고 하니까 거기에 화가 난 회원들이 다 찾아가겠다 하니까 범투위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최대집 회장이. 왜 회원들이 오면은 욕도 먹고 그렇게 해야죠. 왜 취소합니까? 회원들이 너무 속이 터져서 무슨 이런 야합을 했는지 다 찾아갔거든요. 범투위가 열린다는, 의료계 투쟁위원회가 열린다는, 최대집 회장이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범투위가 열린다는 그 회의장을 찾아가니까 회의가 취소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의료계가 대안 없는 비판은 하면 안 되죠. 의료계가 빨리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재정비를 해서 올바른 의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일요일 휴일인데 쉬고 계시는데 그래도 지금 가장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의료계 투쟁의 최신 소식과 현재 돌아가는 상황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또 일요일 날 쉬시는데 뭐 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저는 뭐 답은 제가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자는 백성들의 신뢰를 잃었을 때는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나선 게 지도자잖아요. 백성들의 신뢰를 잃고 백성들이 싫다고 할 때는 구차하게 자리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뜻을 따라서 깨끗하게 사퇴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최대집 회장이 그런 모습을 보일지 끝까지 추한 모습을 보일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회원들이 또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의원회에서도 하루속히 최대집 회장이 결단하지 않으면 불신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임을 하고 의대생, 전공의 이들의 뜻을 받들고 이들의 미래가 있도록 올바른 투쟁체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의료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뭐 대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까지는 협상의 어떤 첫날은 절차적인 문제, 둘째 날은 내용적인 문제, 오늘은 지금의 현 상황에서 굉장히 지금 위중한 상황이다. 굉장히 위중한 상황인데 이 위중한 상황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 올바른 모습을 그렇게 우리가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모르게도 다 똑똑한 분들이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그런 결론에 이르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저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